다이소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왔는데, 동네 다이소라서 조금 작아요. 온 김에 애견용품 한번 구경 좀 하고 갈게요. 여기는 반려견 용품 파는 곳입니다. 이제 여름이라고 나시티도 있고, 예. 선글라스, 그리고 여러 가지 용품들이 보이네요. 고양이 주로, 여기 다이소는 고양이 그 장난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뒤쪽으로 가면, 뒤쪽은 전혀 애견용품하고는 관계없고, 맞은편에 애들 밥그릇, 간식 종류들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다이소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큰 물건 없어요. 뽕망치, 강아지도 보이고, 강아지도 삑삑 소리가 나죠. 패밀리 포인트부터 다양한 이벤트까지 멤버십 고객님을 위한 혜택 놓칠 수 없겠죠? 아직 다이소 멤버십 회원이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는 물고기. 물고기가 소리가 나는데 제가 잘못 만지는 것 같고. 와, 고기 소고기입니까? 네. 그리고 고양이 장난감 전동 회전나비도 보이고, 주로 전부 다 고양이 장난감이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특별하게 인형 말고는 안 보이네요. 빅빅이 같은 거 말고는. 오, 이거는 강아지들 밤에 산책할 때 야광 목걸이 같아요. LED 목걸이. 간 김에 저렴한 2,000원짜리 고양이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고양이 장난감을 딸기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보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2,000원 치고는, 예, 나비가 2,000원짜리 나비가 돌아가네요. 돌려볼게요. 나비가 철사가 힘이 없어서 땅바닥으로만 돌고 있어요. 딸기, 나비. 딸기는 뭐든지 겁이 많아서 또 집으로 도망가네요. 딸기 나비. 딸기 나비 봐봐. 그다지 관심이 없네요. 뒷문으로 도망치는 딸기. 겁 많은 것 같죠? 겁 정말 많아요. 딸기 나비 놀아줘. 놀아줘.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니 관심 없는 것 같아요.